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수익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양시장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1%대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줬고 코스닥은 이에 조금 못 미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0.4% 오름세로 마감을 해줬죠. 어제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매수해주고 있고 또 어제장에서는 현선물 시장 모두 매수해줬다는 점도 특징적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 속에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동시에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낙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현재 시장 어떤 대응 작전이 필요할지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에 대응할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분양을 하면 주가가 오른다라는 제목의 현대건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책의 고수익 낙가책이 메타버스 수혜받을 VR 콘텐츠 제작사 오늘 함께 낙가채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까지 함께 세워보는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달러 인덱스 강세라고 꼽아오셨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흐름과 관련한 작전인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가 93.3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맞물려서 국채 금리가 또 오르고 있고 어제 장중에도 1.77%까지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와 함께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미국으로 다시 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는 듯합니다. 자, 이런 달러 강세 흐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최근 시장 내, 그 증권 시장 내 주변 환경들 어떤 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가 국채 금리의 상승 부분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국채 금리의 상승과 맞물린 달러화의 강세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환율 시장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불과 한 달여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러화의 약세 가능성에 시장은 상당 부분 베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정도를 돌아놓고 보면요. 시중 금리의 어떤 그 급격한 변화 양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그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환율 시장의 변화, 즉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원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분명히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최근 시장 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꼽아본다라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발표가 된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안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얼추 한 5조 달러 규모 우리나라 연간 GDP의 약 2.5배를 넘어서는 금액의 인프라 패키지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에 따른 시장 내 이런 충격이 결국은 시장 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 부분의 후폭풍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프라를 통해서 시장에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당연히 시중 금리의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10년물 미국 국채가 되겠습니다. 지난밤 1.77까지 급등해 나가는 물론 1.72로 마감을 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 초반대로 안정화 국면을 보였던 미국 10년물 국채가 결국에는 1.77까지 급등해 나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이게 바로 인프라 패키지 법안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중에 나타나는 그 인프라 확대에 대한 후폭풍의 그 첫 번째 고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고 인프라를 하려면 그 재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냐. 최근 옐런 재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결국 증세와 관련된 미국의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의 인상. 결국은 시장에 다소간 소비의 둔화도 야기시킬 수 있고 기업 이익의 감소도 야기시킬 수 있는 다소간 좀 좋지 않은 그런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은 글로벌 유동성. 시중에 풀려있는 글로벌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프레퍼런스가 생기게 되어서 그 저 선호도가 생기게 되어서 결국은 글로벌 자금이 시중 자금이 미국으로 쏠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점. 최근 달러 인덱스의 그 3개월 움직임을 좀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요. 지난밤 93.27 전일 대비해서 0.35%가 증가한 그런 마감세를 보였고요. 최근 가파른 상승세. 한때 80포인트, 89포인트에 있었던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93포인트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약간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에 추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위안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화의 하락 압력으로 추가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에 따르면 결국은 우리는 원달러 환율 수혜주를 결론적으로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귀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정책 집행이 되는 데 있어서 금융 경로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봐야 될 텐데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프라 투자 확대안이 나오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얘기는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결과물로 미국에 대한 미국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이 되고 글로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그 결과로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절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 경로는 이렇습니다. 인프라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내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내수 소비의 증가. 근데 한켠에서는 지금 증세안이 빠르게 지금 작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금 인상이라는 부분에 당면하게 되고 세금 인상이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게 된다면 결국은 소비의 둔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장기적인 영향과 단기적인 시장으로의 영향 이 부분으로 조금 나눠서 생각이 필요해 보이는데 분명히 차별화가 나타납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아직 너무 멀리까지는 보지 말자.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부분 먼저 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은 시장 변화에 대응을 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인 투자 전략 결국에는 인프라 확대에 따른 달러화의 통화 절상과 통화 절상이 되다 보면 당연히 그 자국에, 그 나라에, 미국에 소비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매력이 당연히 상승을 하게 되죠. 달러와 통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통화 절상과 소비 증가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금 인상이 곧 임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결과물로 기업의 이익의 둔화 그리고 민간 소비의 둔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러면서 시장은 평형점으로 향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지난밤 이런 부분 생겼죠.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7포인트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나타. 그 이야기는 경기 개선과 맞물려서 소비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죠. 금리 상승에 따른 미국의 달러화의 상승. 여기에 우리는 분명히 편승을 해야 된다. 우리 투자 전략의 중심점에 놓아야 될 것이다. 미국의 통화 절상이 된다라면 미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구매력의 상승은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 미국 소비재에, 내구 소비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대표는 결국 자동차와 가전이 되겠습니다. I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5G 통신, 그리고 자동차. 자동차 중에는 특히나 전기자동차에 당연히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하나는 미국의 통화 절상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원화의 가치 하락은 상대적인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기업 채산성이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환율 수혜주 찾기가 앞으로 시장에서 상당히 발빠르게 전개될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내일이면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 실적 발표. 결국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작 이제 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분명히 실적과 관련해서 시장 관심은 그 수출 관련주, 환율 수혜주 쪽으로 상당 부분 쏠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수출과 인프라 관련주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종목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미국의 구매력 상승에 따른 소비 개선, 그리고 경기 확장에 따른 소비 개선 기대. 여기에 환율, 원화의 절하에 편승하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채산성이 더 그리고 기업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업종은 무엇일까? 네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가 경기 민감 소재주가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철강이랄지 화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수출 민감도가 크게 그리고 환율 민감도가 크게 작용을 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서 특히 디지털 인프라와 관련해서 반도체와 5G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그러니까 그린딜 그린딜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은 친환경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와 신재생 에너지가 될 것이다. 마지막 미국의 소비 그리고 그 달러화의 상승에 편승을 한 미국 내구 소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 결국은 IT 가전과 전기자동차로 집약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금리의 상승이라는 부분은 기술주들에 대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그리 녹록한 어떤 그 환경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대세는 성장주 찾기, 성장주 차별화가 진행, 예고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결국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까지 고민을 해보신다라면 아마도 제 생각은 여기서 충분히 교집합 부분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의 어떤 그 상승 부분 꼭 염두하시면서 한 달 전, 두 달 전에 달러 약세 전망과는 지금의 현상은 상당 부분 바뀌어 있는 상황이다. 급반전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꼭 마음속에 넣으시면서 달러화의 강세에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그리고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편승할 수 있는 종목군, 그리고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지금 이제 시장 변화와 그리고 우리 실물 환경의 변화와 잘 맞춰가는 그런 종목들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어떤 그 변동성에 대한 그리고 모멘텀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관점으로 시장 편안한 마음으로 나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이 달러 강세와 또 인프라 투자 확대에 같이 편승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자라는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 대응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 시장 이렇게 보셔야 되죠. 지난밤 미국 시장이 어떤 상황에 으로 시장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어떤 부분일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취임 100일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그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점차 시장 관심이 쏠려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최근 발표가 되어진 인프라 투자 확대안이 되겠습니다. 인프라 확대가 나타나고 경기 부양책이 진행이 된다라면 조기 경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조기 정상화의 가장 중심에는 인프라라는 것이 깔려 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경기 부양 수혜주는 무엇일까? 친환경과 원자재와 내구 소비재다. 경기 부양에는 중산층의 소비를 통한 안정성장의 축을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소비가 깔려있다. 그 소비의 대표성을 가진 내구 소비재. 내구 소비재는 가전과 자동차를 일컫는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디지털 인프라 수혜가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5G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물론 미국의 금리 변동성은 여전하다. 근데 금리 변동성을 받아들이는 시장 투자 심리가 이제 서서히 경기 확장에 대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변화. 근데 그 금리 변동성과 금리 상승에 가장 먼저 영향을 주는 부분은 환율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그 환율,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되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환율은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 환율 상승 수혜주 찾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말씀 앞서서 드린 바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난밤 미국 시장 어떤 모습의 마감 상황 그리고 장중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난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가 0.3%, S&P 500이 0.3%, 나스닥이 0.1% 내외. 하지만 나스닥 시중 장중 1%가 넘는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1.77까지 상승하는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부분. 근데 시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일단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그 평가가 경기 개선이라는 경기 조기 확대라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굳어지게 되면서 인식이 변화하게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부분 여기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포커스하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금리 상승과 경기 개선은 같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굳이 금리 상승을 우리가 피해가거나 무서워하거나 우려하거나
이럴 만한 수준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하게 지금 현재 시장 심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부분. 물론 여기엔 소비자 신뢰지수 109.7포인트라는 1년 내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주택가격지수 역시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그만큼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배경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백신 보급이 속도를 내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때까지는 4월 19일 1억 회 분량의 어떤 그런 부분 계획을 잡고 있다가 2억 회로 2배를 늘리고 미국 성인의 90%를 4월 19일까지 접종 완료시키겠다. 그리고 미국의 대다수의 대학, 대다수의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모두 대면 수업으로 2학기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고. 결국은 여름철 여행이나 관광 성수기에 진입하기 이전에 그 경제의 조기 정상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왜 4월 19일이라는 날짜를 목표로 삼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름철 5월달이 되기 이전에 모든 경제, 특히나 서비스 부분의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 부분 녹아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서비스 업종의 대표적인 부분은 식음료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극장가도 되고요. 그리고 리조트, 여행, 카지노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항공업종까지 같이 조기 정상화에 대한 노력이 지금 현재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은 최근 지난 주까지는 상당 부분 시장 내 우려 요소로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조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환율의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여전히 시장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이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를 비롯한 이런 그 제3세대 국가들과 중국과의 연합, 그리고 유로존과 미국과의 연합, 이런 식으로 조금은 좀 양분되어지는 모습으로 나가지면서 미국 달러화의 강세, 중국 위안화의 약세가 최근 들어서 두드러지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강화로 나타나게 되면서 혹여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조금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핵심 재료는 분명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업종,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미국의 그 첫 번째가 경기 부양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 이와 맞물린 포트폴리오, 결국은 친환경과 원자재, 해운, 그리고 소비 확대라는 부분을 절대로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소비 확대의 가장 중심점에는 내구 소비자가 자리를 잡고 있다. 내구 소비자의 대표는 IT 가전과 전기 자동차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백신 접종 속도가 점점 그 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는 그 결과물로는 분명히 경제의 조기 정상화, 경기 개선의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나라는 조금 좀 경기 조기 정상화 가능성이 조금 좀 코로나 확산 우려감이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오늘 예상되어지는 국내 확진자 수가 약 500명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조금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투자 심리의 방향성은
이동 제한 완화라는 부분이 여름철 성수기 이전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 중심점에는 서비스업과 도매업과 항공업과 여행업이 자리 잡고 있다. 시기적으로 국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리고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놔야만 할 그런 대상일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세 번째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결국 대세는 거슬릴 수 없다.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상승의 어떤 그 우려감을 누르고 있다. 물론 기술주들에 대한 변동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 속에서 양극화, 실적 중심의 양극화가 나타날 텐데 상대적인 개선세가 돋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반도체와 5G, 전기차, 자율주행, 전자결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곰곰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셨으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느 시장 투자 전략까지 같이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휘뚜루마뚜루 쏟아져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들 저희가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참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이 시간 통해서 허반석 전문위원이 낱낱이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게요.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번 저희가 수요일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현대건설 분양 달성률은 곧 주가 상승 여력이다라는 제목의 종목 리포트 들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건설과 관련한 업종 리포트들, 종목 리포트들 살펴주고 계시는데 수요일은 특히 이 중에서도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일지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건설 업종 리포트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건설주의 동력은 주택 공급이다. 이 부분 한 가지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 분양은 건설주의 주가에 있어서 2, 3년 뒤에 실적을 판가름 짓는 지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분양 계획이 국내 총 약 16만여 가구가 된다라고 합니다. 전년에도 늘긴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약 전년 대비 30%가량 웃도는 모습이고요. 지난해 분양 물량이 좀 많았던 대우건설, GS건설은 올해 증가분이 약 1,000에서 2,000 가구 정도고요. 현대건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0 가구,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에는 4,000 가구씩 분양 물량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목표치가 그러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주가에 반영된 포인트와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포인트들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반영된 포인트는 지난해 주택 분양 호조에 따라서 21년도 실적이 증가가 기대되는 기업들 그리고 정부 공급 확대의 기조가 지속된다라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거나 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포인트를 본다라고 한다면 올해 기대 이상의 분양이 달성이 된다라면 22년도의 주가 그리고 목표치는 상향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영되지 않은 포인트 중에 한 가지 또 하나는 주택 분양을 할 때 마진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사이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펀더멘털 체크로 봤을 때 21년도 분양 목표가가 22년도 매출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기업은 무엇일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23년도까지도 매출이 더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 분양은 건설사의 2, 3년 이후에 실적을 판가름 짓는 지표이기 때문에 지난해가 좋았고 올해가 좋고 그러면 내년도 좋을 텐데 올해 분양 목표율을 얼마만큼 달성하는가에 따라서 내년에
실적, 후년의 실적 목표치도 상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직 그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부터 차례차례 달성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업사이드 상향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업사이드 상향 가능성 그 부분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리포트는 서두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을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기는 건설주의 성장 동력은 주택 공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21년도 주택 분양에 따라서 22년도 매출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기업들이 몇 곳 있습니다. 21년도 분양 목표치를 보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약 3만 2천 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도 2만 호 정도를 올해 목표치로 삼고 있는데 20년도 지난해 현대건설의 분양 성적이 약 2만 호입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약 8천 호 정도인데 목표치가 3만 2천 호 그리고 2만 호라고 한다면 지금 성장률로 따지고 본다면 현대건설은 전년 대비 62% 성장한 거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약 200%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만 호에서 3만 2천 호로 그리고 8천 호에서 약 2만 호로 2배 이상, 3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표치를 얼마만큼 달성했는가가 앞으로 현대건설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은 목표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성적에 대한 부분, 연결 매출액 추정치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캐스트가 나오는 부분들을 봤을 때 뭐 HTS나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숫자를 확인하려고 들어가 보시면 이 목표치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반영이 안 되었느냐? 바로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 목표치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서 그리고 증권사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얼마나 실현 가능할 것인가 뭐 현대건설이나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다 보수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스케줄, 공사를 하다 보면 스케줄이 지연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안에 3만 2천 호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지연 가능성에 있어서 보수적.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연에 지난해 8천 호 분양했는데 올해 2만 호를 분양하겠다라고 하면 최대 3배에 가까운 목표치인데 너무 목표치가 크다라고 해서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 아, 현대건설 그러면 사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이 또 올 수 있는데요. 현재 21년도 2월 분양 달성률입니다. 분양 달성률을 보면 현대건설은 현재 목표 대비 10%의 분양 달성률이고요. GS건설은 8%, 대우건설은 4%, 대림건설은 9%, HDC 현대산업개발은 아직 목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목표가 지난해에서 넘어온 수주 물량들을 분양함에 따라서 목표치로 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분양 목표가 상반기에 집중된 기업이 있는 반면 하반기에 집중된 기업도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집중된 기업의 목표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아, 이 기업이 좋다라고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상반기에 수주가 몰려있는지 분양이 몰려있는지 하반기에 목표된 분양 물량이 몰려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GS건설은 상반기에 분양 목표 물량이 조금 더 많고 그리고 현대건설 DLENC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조금 더 분양 목표 물량이 많다라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 분양 스케줄 달성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트래킹, 추적이 필요하다. 스스로 내가 주주라면 회사에도 전화해보고 그리고 주변에 살펴보시다가 아, 힐스테이트 짓는구나. 아, 이 편한 세상 짓는구나.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꾸준히 트래킹을 해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결국엔 장기적 펀더멘털을 보고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다라고까지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HDC 현대산업개발, 대형건설주 5개사 집중해보자라고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DLENC 같은 경우에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시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상향 전망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할 때 매수하자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현대건설에도 조금 맞아떨어질 것 같습니다. 현 가격대의 가격 매력도 앞으로 이 목표, 분양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서에서 일러주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면 주요 건설사들의 분양 추이입니다. 그러면 17, 18, 19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17, 18, 19, 2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8년도, 19년도를 기준으로 저점이 일부 형성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5대 건설사 모든 기업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1.4, 2.0, 3.2, 32,000호가 목표치겠죠. 그리고 17,000호, 27,000호, 29,000호 이렇게. 그러면 18, 19, 20 이렇게 저점을 통과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분양 목표치를 모든 건설사들이 지난해 대비 다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신다면 그중에서도 오늘은 현대건설의 2만호에서 32,000호로 목표가를 굉장히 크게 상향했다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모든 건설주들 중심으로 주변 환경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현대하면 또 현대 로템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지난해 7월 처음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12 오버행 이슈 해소하고 기업도 올해 완연한 지난해 완연한 흑자 전환을 했고 이 흑자 포인트를 더 부각시키는 올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뭐 주총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현대 로템 언제까지 들고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는데요. 저기에 현대에서 짓는지는 몰라도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는구나. 우리 동네에 그리고 저기 내가 지나가는 길목에 수소 충전소가 들어왔구나 라는 것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는 현대 로템도 꾸준하게 들고 보유하실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로 저기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구나. 저기에 힐스테이트를 짓고 있구나. 저기 힐스테이트에 입주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부분들 다니시다가 눈에 보이신다면 꾸준하게 이 또한 공부가 되고 내가 주주라면 꾸준히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꾸준히 2010년, 11년부터 하락세를 이어왔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고점 이후에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이후의 흐름, 횡보하는 모습들이 두 차례 나왔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차트를 좀 열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들, 일부 힘을 모으는 구간으로 지나왔습니다. 이후에 상승 기조를 타는데 이 상승 흐름을 추세선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방에서 그리고 이 추세 저점에서 또 한 번의 추세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러면 연초 구간에도 일부 되돌림 자리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선을 평행하게 하나 더 걷고 어디에서 되돌림 자리가 나오는가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에서 되돌림이 나오고 있고 수익 극대화라고 하기에는 조금 상승이 적었지만 이 구간에서 되돌림 자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일부 되돌림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DLENC와 마찬가지로 싸게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아예 기다렸다가 못 사도 좋으니까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면 43,000원 언저리 가격 전략적으로 추세 저점이다라는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환경이 건설주들의 좋아지고 있습니다. 18년, 19년도 저점을 지나오고 목표치, 분양 목표치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추적이 가능하고 공부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건설 섹터 지금 충분히 하락 이후에 아주 상승이 이제 막 시작된 차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 덜 오른 DLENC와 현대건설 어제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분양 달성률에 따라서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도 매출액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잠재력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기업의 리포트들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내용도 함께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작전 리포트에서 다룬 종목이라면 함께 오셔서 논의도 하시고 질문도 하시고 내가 공부한 부분은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힐스테이트 짓고 있네요. 벽면에 가림막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알고 보니 힐스테이트였군요.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 분양 목표율 달성하면 할수록 주가의 상승 여력은 더 커진다라고 리포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건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양 달성률이 곧 주가 상승 여력이다라는 내용으로 좀 짚어주셨고요.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분양 목표가 지난해 2만 호에서 올해 3만 2천 호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연결 매출액 추정치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 한번 짚어주셨고 좀 이 목표치 달성 여부가 보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만약에 달성을 한다면 현재 구간이 현저히 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짚어드렸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 분양 달성 여부와 이 가능성은 꾸준히 좀 트래킹을 해보자, 쫓아가보자 라는 견해까지 주셨으니까 좀 장기적인 펀더멘털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하채기의 고수익 낙가채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하채기 전문위원과 제가 매일매일 종목 하나씩 낙가채고 있는 시간이죠. 하채기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을 저희 같이 한번 낙가채 볼 텐데 좀 저평가되어 있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찾아주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뭐 현대롯데, 그다음에 이니텍, 바른손, ENA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롯데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뭐 글로벌 중공 업체가 좀 되겠고 뭐 현대롯데에서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철도 차량 안전품을 제작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광인 산업 쪽 관련해서의 뭐, 전차라든가, 전투 차량, 그리고 무인 무기 체계 등을 좀 생산하고 있는데, 뭐, 이 간혹가다가 광인 산업 쪽 관련된 부분을 좀 매각한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매각 이슈가 좀 한 번씩 불거질 때마다 주가가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보실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및 제철 설비 등에 공급하고 있는 플랜트 사업도 진행을 좀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수소 추출기의 핵심 부품이죠. 예를 교환기하고 그다음에 압력변동 흡착기용의 그 국산화 좀 완료했다. 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친환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자동차 쪽에서 수소차, 뭐, 전기차 해가지고 관련해서 친환경 쪽으로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뭐니 뭐니 해도 실적이죠. 실적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좋지가 않았었는데, 지난해 이제 실적이 흑자 전환이 하면서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실적을 좀 믿고 가서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점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을 좀 믿고라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니텍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KT 계열의 인증 보안하고 그다음에 금융 IT 서비스를 좀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보안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N 뭐 사이트 쪽에서 좀 보안에 관한 부분에 조금 이야기되면서 좀 움직였듯이 뭐 계속해서 이런 IT가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이 보안에 대한 또 직접 재산에 대한 부분은
중요 시도가 계속 높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PC 및 모바일 기반의 뭐 인터넷 뱅킹 뭐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그 삼성페이죠. 결제 부가 통신망 업무를 좀 체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요즘 뭐 결제하실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로 웬만하면 다 결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페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많이 시장 점유율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케이티아웨이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통합 인증이라든가 뭐 권한 관리 솔루션을 공급 개발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뭐 이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상장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니피도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각 국가들의 이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 이 가속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이제 일단 계획적으로는 이 TFT가 좀 출범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바른소 E&A가 되는데요. 바른소 E&A 같은 경우는 온라인이라든가 모바일 게임을 좀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사업까지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열사였던 바른손이 관리 종목으로 있었는데, 관리 종목에서 좀 해제가 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호재로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 그런 부분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확산되게 되면 게임 산업 쪽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고 보고, 네, 메타버스 시장이 2025년까지에서는 537조 원 정도 좀 예상되는데, 30년까지 가면은 1700조 원 정도 성장할 것으로 좀 되기 때문에,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된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성장성이 상당히 주도적일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이 바른손이 쪽에서 세계 최초의 VR 로맨스 영화죠. 기억을 만나다를 지난 2018년에 제작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 이 기억을 만나다는 360도 시각에 시야각의 그 입체 영상을 좀 구현하는 VR 기술하고, 그다음에 입체적 움직임, 뭐 바람, 뭐 향기 등 오감 체험을 좀 제공하는 4DX 상영 시스템도 결합한 작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 컨텐츠 쪽에서도 이 관련해서도 좀 사업을 제작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부각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 자회사죠. EVR 스튜디오 통해서 뭐 어드벤처 VR 게임이라든가 프로젝트 M도 좀 선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쪽에서도 수혜가 된 부분, 그래서 이런 VR 게임도 좀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디즈니 플러스 쪽에서 하반기에 국내 서비스 좀 예정한다 말씀 이야기 나왔죠. 그다음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넷플릭스가 올해 한국 콘텐츠에 뭐 5,500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계열사인 바른손 쪽에서 넷플릭스와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김호윤 사회이사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좀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로서, 그래서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은 바른손 E&A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습니다. 급성장할 이 메타버스 시장과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좀 바닥에 있을 때 미리 낚아채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장에서 매수한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우리가 그 급등한 종목을 따라갈 때는 한 템포 항상 늦게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선침을 해서 급등이 나오면은 그때는 상황 봐서 우리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가장 안정적인 매매가 좀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뭐 현재 구간에서 뭐 어제 1515원이 좀 종가였는데, 어제 종가로 좀 매수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는 1800원, 손절은 145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바른손 ENA 오늘 매수가 1515원 설정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800원 잡아주셨네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개장 후에 잘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든든하게 잘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이 작전 가지고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네, 고수익 작전 타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보작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황사가 밑으로 밀려나면서 현재는 제주로 강하게 관측되고 있고요. 일부 전남과 경상 지역에도 옅게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 종일 공기가 나쁘겠고 오전에는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고요. 그 밖에 전남과 경상 지역은 오후 들어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중서부 지역은 오후부터 국내 오염물질의 영향을 받아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나빠지겠는데요. 지역에 따라 공기질이 다른 만큼 실시간 대기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 내륙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기도 하는데요. 서울은 6도, 대구는 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따뜻해집니다. 서울은 21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교차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춘천 22도, 대전 23도로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 영동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제주는 구름 많겠습니다. 또 경북과 대구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화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부터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제주와 남해 동부, 동해남부 해상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아지겠는데요. 이에 따라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금요일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오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